아,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야? 응? 누구야? 오늘 차 두고 가. 어? 아니 그럼 아버진. 아니 아버지한테 노련한 기사 있을 테니까 괜찮을 거.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묻어서 가자. 그래 형, 저 책에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. 그치. 무시할 수 없어 이거. 어. 저 봐봐. 초상. 결혼식 안 해도 좋아요. 호적에만 올려주세요. 저 잡소리만 안 듣게 해주세요. 어쨌든 우리 사형제 다 죽으면 몰라도 딴 여자 이름 호적에 올라가는 거 용납 못해요. 저 빨리 돈 좀 해주세요. 초라하면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 꼬이지도 않아요. 전 아들 낳았어요. 비교 못할 게 뭐 있어요? 네, 사장님. 아, 좀 들어와봐. 내일은 안성공장 내려갈 거니까 회의 하루 쉬게 해. 네. 그리고 벌교식당 얼로 옮겼는지 다시 안 알아봤나? 이 여사님요? 응. 주소 추적하다가 안 나와서 그만뒀습니다. 다시 알아볼까요? 이제 주소 떴겠지? 저기 사모님 외출하셨거든요? 아니 어디 갔어요? 글쎄 오늘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셨어요. 자주 나갑니까? 글쎄 저 요즘 좀 뭐 일 알아보시려고 바쁘신가 봐요. 아니 얘기 젖은요 그럼. 미리 짜놔서 얼렸다가 먹여요. 수준아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자라야 돼. 알았어, 인석아? 그래. 그래. 밖에서 식사하시고 들어가셔야죠. 얼른 모실까요? 글쎄, 뭐 별로 생각은 없는데. 그래도 하셔야죠. 한국호텔 로고는 어떠세요? 죽집? 네. 뭐 그러든가. 네. 참, 샛별이 다니는 유치원 아는가? 아, 그럼요. 자, 아빠 저기 계신다. 샛별아! 점심 먹었어? 응. 뭐랑? 샐러드랑 국. 김치도 먹었는데? 어떻게 알아? 냄새나?
아니 여기 고춧가루가 묻었어요. 아빠, 나 그냥 아빠 따라가면 안 돼? 안 돼. 아빠 볼일 보러 나왔다가 잠깐 들렸어. 우리 공주 보고 싶어서. 자, 이거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. 그래, 아빠한테 뽀뽀 한번 해봐.